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5년 동안 본 집 중에 집 같지가 않아요. 입주민들, 세입자들 너무 좋겠다. 이야, 와. 이게 건축 대상감인데, 이거 거의? 분원주택단지 보면은 헤이리 마을,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교수님, 네. 뒤에 산이 보여요. 산 보이죠? 네. 단골개혁에서도 보이는, 중계동에서 보이는 수락산입니다. 4호선 연장됐던 별내 별가람역 인근에 있습니다. 도보로는 좀 힘들고 버스 타고 가셔도 되고요. 자가용으로 가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공기 끝내주죠. 조금만 나가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접근성 좋고요. 여기 이제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 이 건축물들이 다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형태의 상가주택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이 똑같진 않죠. 근데 오늘 보실 건물은 디자인이 1등이에요, 1등. 내가 본 것 중 이 동네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 외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외관도 아주 독특하고 견고하게 잘 졌는데 내부는 들어가서 보시겠지만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물들도 좋은데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도 최근에 신축을 했는데 압도적이죠. 이거를 주택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1층에는 상가도 있지만 그냥 미술관이다. 그렇죠. 전시장이다. 보통 네. 전원주택단지 보면은 뭐 네. 헤이리 마을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건물도 많잖아요. 네. 대나무 다섯 개가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게 다 생각하고 지은 거예요. 네. 공간을 딱 띄워가지고 엄청 잘 어울려요. 그렇죠. 뒤에 보이시는 건물 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세요. 여기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여길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건물은 상가주택인데 주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 이렇게 상가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가보시죠. 이 공기공질하기보다도 정말 아트하다. 설계한 건축가가 디자이너스하게 완전히 잘 뽑았는데요. 예. 근린 상가 들어가는 건가 예. 봐요. 들어가는 있고 엘리베이터 보세요. 와. 이게 2016년식인데 실제 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준신축이에요. 관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층에 상가하고 주차장이 있었고요. 2,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층입니다. 지금 4층 한 세대 돼 있고요. 와, 보세요. 이거 보여요? 호텔 아니야 지금 이거? 와, 이 디테일. 와, 지금 제가 근 5년 동안 본 집 중에 집 같지가 않아요. 호텔 바닥도 다 대리석. 거의 한 내가 볼 때 한 4-3급이야. 천장고 봐봐. 3층이에요. 네. 여기를 대리석을 이렇게 깔아놓나? 참 좋습니다. 너무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임장을 와봐야 돼. 2층에는 두 세대 있습니다. 201호, 202호. 건물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아시죠? 안에 못 보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세요. 벽돌로 단 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에 천장 보시면은, 야, 입주민들, 세입자들 너무 좋겠다. 개방감도 있고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11억이요. 11억, 반값이요. 뒤에 보시죠. 이 벽돌값만 해도 11억 되겠어요? 이야. 우리 지금 전원주택 온 거예요? 응? 이야. 와. 지금 영업을 잠시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아니, 풀 냄새 안 나요, 지금? 나죠. 야, 미치겠다. 이게 11억이야? 여기 보세요. 지금 햇빛 바라본 방의 서양, 베란다 기준 동양 건물이거든요. 이 공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와, 바비큐도 해드셨어. 지금 양평형 거야, 지금? 네. 아니잖아요. 4호선이 여기 언저리에 있는데 개통돼가지고.
우리가 그 감정평가사 경매정보지 본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응? 보안도 다 돼 있고. 이 담벼락 보세요. 지금 제주도 왔냐고 지금. 네? 이거 하나하나 다 돈이고 이 벽돌 보세요. 이야 진짜 끝내준다. 여기 입주자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저런 공간을 어디서 구해요? 네? 이거 건축 대상감인데 이거 거의? 진짜 이거 땅 사가지고 건축하신 분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 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 위에 보이시나요? 옥상 가는 길에 3단으로 돼 있는 이렇게 딱 해서 아마 분명히 옥상 가면 장난 아닐 거예요. 와, 이 벽돌도 보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위에 블록조, 그 다음에 블록조 다른 형태. 이게 붙어있고 촘촘하고 간격이 넓잖아. 이거는 이제 딱 건축에 관련해서 디자이너스에 생각했어요. 이 옆에 있는 건물이 감정평가 당시에는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건물도 만만치는 않아. 상당히 특색이 있는데 저쪽을 보시면 다 천편일률적이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이 본 건물 뒤에 보셨죠? 나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와, 이게 11억이면 여기가 깡촌도 아니에요. 4호선도 최근에 개통을 했어. 물론 이제 역세권은 아니지만 별내역 경인중앙선 쪽 저 밑으로 가면 또 8호선도 개통됐어요. 근데 그쪽은 좀 멀고 버스 타고 가면은 4호선 타면은 이제 단곡에 지나서 창동 지나가지고 뭐 동대문 지나서 과천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물 상세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70728 강제 경매인데요. 중복 경매라 뭐 채권액도 커서 취하되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서 시간 많습니다. 11월 5일 날 경매 진행되는데 최초 감정가가 11억은 아니겠죠? 23억 4천짜리가 지금 약 11억까지 떨어졌어. 49% 반가격인데요. 뒤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107.48평. 이제 건축했으니까 지금 현재 큰 의미는 없지만 땅이 크다. 건물 면적 180평, 제시의 건물 약 50평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요. 토지 감정이 12억이고 건물 감정이 9억 5천이야. 9억 5천 주고 이거 지을 수 있냐 이거지. 지금 건축비 있으면. 1층 근생이라고 그랬고 근린 시설이 31평, 2층부터 4층이 주택인데 2층에 두 가구 있었죠. 전용 면적 53.99평, 약 54평, 3층 약 53평, 4층이 조금 좁아요. 42.54평. 그래도 상당히 크죠. 4층이 한 세대인데 전용이 42.54평이야. 와, 이건 뭐 운동장이죠. 보증금 합계 금액이 4억 6천인데 점유자 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대항력이 있는 분이 3층을 통으로 점유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오픈 안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수에는 낙찰이 되겠죠? 이번 차수에서 더 유찰된다는 거를 기대하신 건 양심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가가 11억인데 토지 감정만 12억이에요. 토지 감정만. 건물 감정도 되게 낮게 잡았어. 9억 5천 6백. 그래서 총 감정이 얼마야? 23억인데 2층에 두 세대 전세나 반전세 월세 놓고 3층에 단독세대 임대해놓고 4층에 주임세대 살거나 아니면은 렌트하고. 제가 4층은 우리가 못 들어가 봤잖아요. 분명히 4층에서 그 위에 옥상으로 간 공간에 뭔가 판타스틱한 게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정도 컨디션이면.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지금 타이밍에 유찰되는 거를 바란다는 건 좀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차를 타고 왔을 때 별내 IC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남별내 IC 바로 앞에 네. 있죠. 저희야 이제 차 타고 다니면 좋지만은 네. 철도 이슈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4호선이 버스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죠. 버스가 뭐 있더라고요. 앞에. 걸어가기는 네. 역세권은 아니지. 아, 그러면은 이게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저희 오늘의 경매가 나름 이제 경매 채널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지금 반가격이니까 온 거예요. 무슨 소리? 안전마진. 땅 가격도 안 돼. 여기서 출구 전략을 따지신다. 왜냐면은 내가 말씀드리잖아. 땅 가격에 이걸 가지고 가는데 시장 경제 논리에서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동네가 어디 뭐 변두리도 아니고 옆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바로 대로변 있고 4호선 가는 길 있고 기반시설 너무 좋잖아요. 삶의 질이. 땅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서 나중에 출구 전략 뭐 매각을 고민하신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차수에 들어왔습니다. 안전마진 확보돼 있으니까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면은 이 건축물 지금부터도 10년 동안 끄떡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상의 물건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묻다예요? 묻다? 여기서 간을 보면은 재테크하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촬영을 할까 말까 했는데 역시 임장은 와야지 제맛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탐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경매 물건으로 만두형님과 미아성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발전하는 오늘의 경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